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물류TV의 백소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역인을 모셨습니다. 자, 무역인 중에서도요, 흔치 않는 영업 여성분이십니다. 영업을 여성이 하세요. 그리고 직장인이신데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실 분입니다. 바로 황나은 씨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소라 교수님의 초대로 오늘 이렇게 물류TV에 출연하게 된 무역회사 해외영업부 대리 황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분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우패스에서 무역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올리신 후기 글을 봤는데, 제가 이분 꼭 뵙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배우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어요. 황나은 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역 쪽에서 근무를 하세요. 네. 영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영업을 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주로 해외 영업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제품을 이제 세계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화장품, 코스메틱류를 주로 유통하면서 이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이제 수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 관련해서 이제 그 컨사이니 측에서 수입을 해서 그 상태를 마지막에 사후 관리까지 제가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맞나요? 네, 저는 체질이 아예 해외 영업 쪽인 것 같아서 너무 잘 맞습니다. 후기글만 봐도, 이분은 영업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영업 당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자, 그 전공이 네. 어떤 거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통상 유통을 전공을 했고요. 우연히 접한 이제 무역이라는 학문에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요.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교환학생이나 해외 유학까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역이라는 학문에 조금 더 흥미와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또 4년 내내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와, 훌륭하시다, 진짜.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을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그게 저한테는 좀큰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또 저는 공부하는 게 무역 분야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질적으로 잘 맞고 해서, 이렇게 전공 책으로만 배웠던 학문을 내가 직접 나가서 실무로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러한 점들이 가장 궁금하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무역업계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흥미롭네요. 그리고 잘 맞는다니까 정말 그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천직인 것 와, 같아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무역회사에서 어떻게 영업을 지원하신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진 못했는데, 우연히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또 교환학생도 다니면서 그냥 외국인이랑 그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그쵸. 저의 그 당시에는 그 짤막한 영어 한마디를 외국인이 알아듣고 이렇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외국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무언가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생기면서 우선 워낙 성격 자체가 텐션도 높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랑 그런 허물 없이 격식 없이 지내는 게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업 쪽에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제가 배웠던 그런 전공들을 같이 겸하고자 해서 해외 영업도 하면서 수출입 관련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업무들도 제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그럼 네. 업무도 하고 영업도 하고. 네, 그렇죠. 제가 해외 영업을 하면서 뭐 계약 체결부터 완료해서 물건 물류 유통까지 하면서 그 수출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까지 제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영업된 데는 그냥 내가 다 안다. 아, 그 그럼요. 그쵸? 맞아요. 보통 기업들은 한 건에 대해서 계약 파트, 구매 파트, 맞아요. 뭐 결제 파트, 물류 뭐 네. 따로따로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다 하시는구나. 네, 처음에는 네. 사실 저도 좀 버거웠지만 네. 이게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제 스펙을 올리는데도 네, 네. 좀 큰 도움이 됐었고요. 아, 그렇구나. 그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 화장품 이렇게 그냥 사용도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네. 우선 테스트 용도로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샘플이나 네. 그렇게 네. 제공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 또 직원과는 이제 50% 정도 야. 디스카운트 해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아, 좋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네.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따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무역학과다 보니까 네. 네. 무역학과인데 전공에 관한 자격증 하나 없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네, 네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무역 영어를 좀 따보자. 대학교 때. 네, 전공 네. 수업에 무역 영어라는 네. 이제 필수 과목이 있긴 네. 했는데 네. 제대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보자 해서 여기저기 서치를 하다가 와우패스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와우패스의 백수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광고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성격이 옷 하나 살 때도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고 가격, 뭐 품질,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강의하시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우선 광고는 아니지만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와우패스에서 강의하시는 백 교수님의 강의가 좀 귀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맛보기 강의를 보고 다 한 세네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백 교수님 강의가 저랑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 맛보기 강의를 한번 시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분이다 라고 느껴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야! 저희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광고도 아니고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그때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 저의 수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그럼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도 또 다른 자격증을 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8월 29일에 시행되었던 네. 국제무역사 1급에 제가 합격돼서 그거 역시 와우패스에서 백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네. 강의를 보고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만만한 시험이 아닌데 특히 대학생들도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야 붙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데 직장인으로서 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축하드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뭐예요? 직장에서 혹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푸시를 했었나요? 아니요. 그런 이제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네네. 전혀 없었고 네네. 우선은 제가 지금 2020년도 인코텀즈가 또 새로 개정이 됐잖아요. 네네.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성을 그냥 스스로 느꼈고 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책을 보니까 너무 그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때 이랬지 이거 저거였지 관세가 몇 프로였지 네, 이렇게 네. 자꾸 생각이 나고 네. 조금 까먹는 것도 있어서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네. 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자 라고 책을 우선 조금 더 보게 되면서 이왕 할 거 자격증을 목표로 해야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 제대로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무역사 1급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와, 훌륭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무역영어 1급 따시고 그 다음 2급도 따신 거예요? 네, 무역영어? 1, 2급을 사실
같은 날에 봤거든요. 아, 대학교 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루에 1, 2, 3급을 볼 수 있었던 네, 네, 네. 시기였는데 네, 네. 이제 1급을 먼저 보고 2급도 같이 그 날에 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동시 합격을 해서 1, 2급. 축하드려요. 네, 그때도 사실 교수님 강의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자신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에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꼭 합격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백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1, 2급 동시 합격을 하지 않았나. 감사해요. 싶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수저만 드렸어요. 창만 차려드렸고, 근데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와우패스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를 계속 받지 않았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네. 제가 제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을 따로 인터뷰하는 건 전 처음이에요. 물론 기업이나 혹은 대학 강의 특강을 통해서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 사람은 정말 많이 봤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인터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이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감격스러워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요. 정말. 저희 책을 먼저 보셨어요? 아니면 인강의 샘플을 먼저 보셨어요? 저는 맛보기 강의를 먼저 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선택한 다음에 책을 교재를 구입을 해서 책을 보면서 인강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강의의 장점 그리고 책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강의의 장점이라고 네네. 하면 네. 사실 백 교수님의 강의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지루하게 강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목소리가 지루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우선은 좀 백 교수님의 특징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초보자들도 알 수 있게 좀 차근차근 풀어서 이해 위주의 그런 설명 방식이 제가 조금 이해력이 느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해 위주의 강의 방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점만 딱딱 집어서 해주시고 또 하나 장점으로는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네. 졸리지 않아요? 제 컴플렉스에 졸린 거.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 목소리나 뭐 그런 억양, 딕션 이런 쪽이 저는 졸릴 틈이 없던데요. 그래요? 네. 더 많이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알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우선 교수님의 강의는 그런 지루하지 않고 이해를 좀 쉽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좀 강의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아, 감사해요. 네. 그리고 와우피스 교재가 제가 사실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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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교재들도 많이 살펴보고 구입도 네. 많이 했는데 네. 요점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공부하면서 일부는 버려야 되고 네. 일부는 꼭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수험생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딱 최고인 교재 같아요. 와, 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이 집필하셨나요? 네, 그럼요. 아, 맞다. 저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네. 개정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갈 길은 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계속 제가 책에도 제일 마지막에 늘 적는 것처럼 이 책이 성장하는 것처럼 나도 성장하고 또 내가 성장하면 이 책도 같이 성장하고 동시에 우리 독자분들 그리고 수강자분들도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늘 마지막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늘 담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발전 가능성만 계속 키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직장인이라서 네. 공부하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엄청나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셨다고 맞습니다. 잠깐 들었어요. 네.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들
반성할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할게요.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부이기 때문에 뭐 시차가 해외랑 시차가 또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7시, 8시 정도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게 잡히면 그날은 이제 무조건 밤 10시, 11시에 끝나는 게 보통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런 컨퍼런스 콜 데이 같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하고 좀 전략적으로 스케줄을 짜야겠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을 많이 짰죠. 그래서 이제 8월 시험을 목표로 제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지만 뭐 야근이나 회식 같은 게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럼 오전에 공부를 해야겠다. 오전? 네. 출근 전이요? 네. 출근 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것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아예 매일매일 루틴을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좀 습관을 들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럼 출근 시간이 늦으신가 보죠? 뭐 11시, 12시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9시 정시 출근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우선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당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되새기면서 우선 그 스터디 카페를 제가 끊고 다녔는데 스터디 카페가 보통 새벽 5시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저는 5시까지 가는 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5시에 기상을 해서 늦어도 6시에는 스터디 카페에 착석을 하자. 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에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8시부터 이제 출근을 하면 딱 9시 전에는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전 2시간 공부를 하는 게 사실 2시간 동안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더 머리가 깨어있어서 그런가 집중이 정말 더 잘 되더라고요.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게 됐군요. 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웬만하면 꼭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스터디 카페는 집 근처였습니까? 회사 근처였습니까? 집 근처였어요. 왜냐하면 또 주말에도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주말까지 공부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와, 주말에 무조건 해야죠. 직장인들은 평일에 거의 공부를 못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일반 그 수험생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말에는 정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아침에 스터디 카페 공부하시고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퇴근하고 또 공부해야죠. 에너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커피를 그냥 샷으로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정말 많거든요. 별명이 신생아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잠을 많이 자는데 그 잠을 깨려고 그냥 에스프레소 원액만 계속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야근이나 다른 미팅이 없는 경우에는 6시에 무조건 칼퇴를 해서 이제 7시에는 스터디 카페 도착을 해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정도는 꼭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그 10시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밖에 못했던 거고 11시, 12시까지 가능할 때는 시간 좀 더 오버해서 꼭 그 학습량 채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스스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저도 한없이 풀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려고.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합격을 못 하실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와, 대단하세요. 그 우리 국제무역사도 그렇고 무역영어도 그렇고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과목마다 좀 공부하는 전략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영어다. 그러면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에서도 주로 영어로 통화를 하거나 네, 네. 미팅을 하거나 네. 뭐 메일을 쓰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지만 그렇지만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1, 2, 3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2, 3과목을 먼저 보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무역영어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무역영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네.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길이나 화장실에 있을 때 네. 영어 단어를 좀 암기해서 변기 옆에 붙여놓기도 했고 네, 영어 단어나 수거를 좀 암기하면서 와.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독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10문제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우패스 맨 뒤 교재에 예. 그 1, 2, 3, 4과목 이렇게 네네. 짧게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문제가 되게 압축이 잘 되어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저는 분거나 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10문제 정도는 꼭 독해감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일 저도 애썼던 게 무역 규범인데 네.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해서 네. 초반에는 공부하기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법 지문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 되겠다. 또 교수님이 그 강의 중간중간 그 날짜 기억하라고 하신 거랑 몇 퍼센트 관세율 같은 거 기억하라고 하신 거 꼭 암기를 하면서 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혔어요. 네네네. 네. 저도 처음에 무역 규범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기출을 풀다 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쵸. 그 패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지에 있는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무역 규범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결제는 어땠어요? 사실 무역 결제 같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네. 대학교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네. 배웠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해를 네. 하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쵸? 또 단순하게 교수님이, 외우는 것도 없고. 네, 교수님이 이해 잘 가게끔 설명을 또 잘 해주시고 문제 풀 때 또 그거에 관련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무역 결제 관련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인 이제 운송 같은 거 있죠? 네, 계약 부분. 예, 운송 계약이나 이제 운송 쪽. 네. 네. 보험 쪽. 그 부분도 저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교수님이 뭐 지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림 그려가면서 네, 설명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이제 이해할 부분 체크하고 암기할 부분 체크해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서 이제 기출문제로 좀 단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저도 공부를 할 때 단순화시켜서 쉽게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수강자님들한테도 가능한 간결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표현한다던가 표를 네. 만든다던가 이런 걸 되게 즐겨하는데 또 도움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 저희 강의의 좋은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강의 전에 항상 학습 목표를 네. 제시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은 이 부분을 배울 거다라고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주시는 게 네.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랑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차 위주의 이제 어떤 학습 목표를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공자인데도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너무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또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좀 원초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아, 티가 났다니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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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예를 들어서 뭘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또 교수님께서 문제 네. 풀이 하실 때도 네.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위주로 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대충 넘어가시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좀 강의가 길어지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또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게 또 저는 제가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정말 최고예요. 네. 그, 이제 실무적으로 잠깐 질문을 돌릴게요. 네. 무역 분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무역 제가 일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네. 출장도 많이 가고 네.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아, 그 혹시 외국어를 다양하게 구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만 영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네. 웬만해서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은 네네. 다 영어로 네네.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같이 일하다 보면 그 나라만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영업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다 영업하시나요? 우선은 영어권 국가들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를 제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이 무역 분야든 물류 분야든 여성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영업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여전히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좋아하고 하는데 무역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반갑거든요. 아, 그래요? 이 영업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역의 영업. 무역에 있는 네. 영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일을 하면서 네.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성취감.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계약 체결부터 제가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하면서 수출을 완료했을 때 그 이제 무역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제가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느끼는 재미와 성취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네. 인센티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직결되는 해외 영업의 경우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네.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즉 경제적으로 인센티브가 네.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인센티브는 매달 정산 받으세요? 아니면 계약 체결 후에 받으세요? 계약 입금 되면 받나요? 계약 사항이라 좀 네. 민감하긴 한데 네. 제가 이제 큰 거래를 네. 달성을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부여받고 있는데 회사마다 이건 좀 달라요. 네, 네. 아유,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네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역업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무역인이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히 제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무슨 말씀이세요? 무역이라는 분야는 저도 백소라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무역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역으로 진로를 정하기 가장 큰 선택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전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확실히 무역은 이론보다 실무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도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역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배우고 접하면서 또 다양한 다방면의 국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런 부분이 적성에 잘 맞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네. 딜, 네. 이제 거래 성사시켰을 때 그 쾌감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같이 더 좀 느껴져요. 네. 네. 그런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황상한 씨처럼 좀 적극적이고 또 노력하면서 또 성취감
영업을 추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영업 쪽으로 가시면 참 재밌을 것 같고요. 특히 무역은 그 영업의 대상 범위도 되게 넓기 때문에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물건 말고도 뭐 서비스를 파는 그쵸, 것도 있고 네.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컨설팅이라던가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시간이 아쉽네요. 아, 네. 벌써 끝날 때가 됐나요? 네네.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더 모셔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반응 보고 우리 아까 그냥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네. 뭐 고정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뭐,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죠. 무역 물류에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우리 자체적으로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꼭 불러만 주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무역 쪽의 영업인인 황나은 씨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분께 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류TV 백소라와 그리고 황나은 씨에 관련된 대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